선생님도 마찬가지. 내가 꿈꿔왔던 9일을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한. 그러니까 완벽 일큰 거.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완벽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완벽한 거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지금은 올겨울은 잘 쉬시고, 네, 여기 또, 요 영상은 조직 말년에 네, 요거는 EBS에서 제가 2018년도에 제목을 교사들의 소진과 스트레스를 주제로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내가 출연하겠다고 해서 9분 36초짜리에 출연했던 영상입니다. 우리 지금 행복한가요? 근데 맨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지금 선생님이 소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네, 여기 포인트입니다. 슬럼프에 빠지셨을 때, 아, 수업도 안 되고, 지긋지긋해, 애들 말도 안 듣고, 떠들고, 미치겠다. 근데, 제가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학교를 이제 공립이니까 이제 5년에 한 번씩 옮기는데, 5년 옮길 때마다 슬럼프에 빠져. 애들이 그냥 5년 사이에 막 바뀌니까. 근데 그때, 제가, 아, 초조해하지 말자. 일주일에 1%만 수업 만족도를 높이자. 그렇게 했는데, 아, 세월 빨리 갑니다. 40주 지나면 40%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적이 우리가 교사 소진을 주제로 하는 강의였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소진이 예방되느냐? 요거는 최근에 만든 제가 하프둘레길이란 카페인데 여기는 저의 여행 정보예요. 네, 여행 정보. 동해안 삼척해변 가서 뭐 하고 제주도 가서 하고 이게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강의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가는데 강의는 뒷전이고 여행을 뭐 우선 하는 거야. 보시면 보세요. 제주도 가서 용두암, 도두봉, 사라봉 하나 여기 지금 이게 워라벨 일과 라이프 워크와 라이프의 조화. 그러니까 이 제주도 가는 걸 아우 제주도 가면 피곤하지 않나? 아니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강의는 기껏해야 2시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놀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학교 주변에 노는 곳을 다 답사를 미리 해놓으면 그 다음에 담임하면서 하이킹반을 만들어 버려. 그래서 애들 데리고 놀러 다녀. 이름은 하이킹이야. 하이킹이 뭐 걷는 거야, 뭐. 근데 그러다 보면 저도 힐링이 되고 애들도 처음에는 뭐야, 무슨 동아리가 맨날 걷기만 해. 근데 가을쯤 되면 애들이 걷기의 즐거움을 깨닫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점심 드시고 교실에 가서 책상에 앉지 마실 것. 교정을 도세요. 교정을 도시고, 그래야 드신 것도 소화도 잘 되고, 뱃살도 안 생기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